파뿌리와 군대썰 푸는 걸 좋아하는 우리 부도기들을 위해서 오늘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아, 요즘 군복 자주 입네. 군필자만 알 수 있는 사진모. 그런 시간을 위해서 미필을 한 명 준비했습니다. 들어오세요! 중화 미필 오늘입니다. 짱배도 또 훈련소는 갔다 왔기 때문에 진짜 잘 모르네. 조롱인데 이거. 저는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조롱 아니고 저는 군인 모든 군인분들을 응원합니다. 와. 잘 모를 뿐이고요. 응원합니다. 군인. 아 근데 뭐 군대 썰 같은 걸 좀 많이 좀 들어봤나요? 친구들 지인들 몇 번 면회도 가본 적 있어서. 아, 그 정도면은 오늘 준비한 짤들은 거의 모를 것 같습니다. 진짜 찐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알고 있는 걸로 짜고 준비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볼지 궁금하네요. 왼손으로? 하이! 하이! 울트라맨이잖아요. 사랑이 아닌가요? 하이! 첫 번째 카테고리 일상입니다. 군대 일상. 군대 일상. 한번 바로 뜯어보죠. 오! 오! 계급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, 오늘이? 아, 제가 아는 건 상병. 응. 병장. 응. 아, 그 뭐지? 후병? 아, 후병! 아니! 자, 강호이 뭐가 있나요? 맨 밑에 2등병 1병, 그 다음 1등 그 다음에 상병, 병장까지가 일반 병들의 네. 계급이죠. 1, 2, 3, 4번 네 사람의 계급을 맞춰보세요. 군필자들은 알 것 같습니까? 저는 알 것 같습니다. 미필자의 네. 오누리님 분이 한번 정답을 맞춰보시죠. 일단은 제가 드라마에서 좀 봤거든요. DDP 같은 거? 아, 네, DDP를 봤는데 윗사람들이 좀 아래 이제 후임병들 갈구더라고요. 이 두 분 중에 한 명이 상병이랑 그 병장 2번이랑 4번이 1병, 2병일 것 같은데 그러면 1, 3번 중에서는 누가 상병이고 누가 병장입니까? 당연히 3번이 네. 병장 아닐까요? 1번이 상병? 네. 제 생각에는 2번 혼나고 있는 사람? 1병. 혼은 항상 1병이 나야 돼. 멀뚱멀뚱 쳐다보는 사람? 2등병. 2등병은 잘 혼내지 않아. 선입을 항상 혼냅니다. 이제 직접적으로 혼내는 사람? 상병. 서브로 혼내는 이 사람? 1껍 5알 상초. 아. 그러면 병장은? 햇도 있을 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 아, 근데 이제 요것도 조금 이제 옛날 군대 문화라고 할 수 있죠. 네. 자, 다음은 만났을 때 가장 힘들 것 같은 선임 관상. 힘들 것 같아요. 네, 선임은 누군가요? 이 사진 몇 개만 봤을 때 지금 이분 장동민 씨인데 아니 왜? 깐깐하고 실력할 것 같고 이게 근데 관상만 보잖아? 솔직히 여기보다는 찌는 이쪽이야. 우리가 봤던 저기죠. 이쪽은 본인만 재밌는 쪽 그 던지면서 아, 실은 갈구는데 안 웃으면은 갑자기 정색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거. 아, 무섭다. 아, 당해봤어. 근데 실제로 장동민 씨랑 이용진 씨는 되게 좋은 네. 네, 군 선임이었다는 소문이 많습니다. 아, 이쪽은 뭐 딱 봐도 약간 FM의 아, 그렇죠. 느낌이 너무 잘해서 뭐 건드릴 거 없는 이분은 네. 무슨 노래인가 이거. 태훈 씨가 왠지 뭐라고 많이 사주는 선임 같습니다. 오~ 본인은 좀 어떤 선임이었나요? 저는 터치 안 하는 스타일. 아, 노터치. 네. 만약에 후임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임마 노터치라면서요? 아 그냥 만지지 않고 도련이가 건들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마워. 군대에서 어떤 선임을 좀 만나고 싶습니까? 아, 만약 군대 간다면 당연히 네. 이분이죠. 당연하죠. 근데 잘생겼잖아요. 아, 군대에서 그게 뭔 상관이야. 이게 근데 군대에 60만 장병 중에 이렇게 생긴 사람 진짜 없습니다. 아, 저 군복이 저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드뭅니다. 뜬 군복. 저 눈 죽이기 그만하세요. 자, 두 번째 카테고리 군대 휴일입니다. 군대에서 휴일에 뭐 할 것 같으세요? 싸지방이 있다고 들었어요. 외전도 그날 간다고 들었고 축구나 막 족구 같은 거 하지 않나요? 아, 오, 많이 하시는데요. 그 정도면 뭐 군대 그치? 갔다 오신 건데. 군대 휴일 이렇습니다. 이건 최악의 휴일이죠. 아니 이건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? 그 평범한 휴일이 아닌데 이거는? 그거 경고 그 운영 아 이거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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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저게 일반 건조라고 매트릭스를 햇빛에 그냥 쬐게. 이게 매트리스요? 부드럽지 않은 매트리스를 옆으로 돌린 거죠 지금. 저거 시키는 사람은 뭐 약한 사람. 아 진짜로 좀 그날 기분이 안 좋거나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. 네. 당직사 사관에 이제 예시가 있네요. 한번 읽어주십시오. 내가 쉬지 말라는 게 아니야. 주말에도 최소한의 공기는 유지하고 쉬라는 거야. 어? 담당 고양 청소도 좀 하고 생활관 슬리퍼 정리도 좀 하고 니들도 잘 알지? 나는 지킬 것만 잘 지키면 덫이 없는 거. 아 진짜 제일 싫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. 전형적인 대사다. 마지막 사진은 오침 시간입니다. 오침 시간. 아 훈련소 낮잠 시간. 그렇습니다. 미필들의 착각인데 잠을 잘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아니에요. 네. 명령이야. 명령. 자는 게 명령. 그럼 얼마 정도 자는 거예요? 한 2시간 정도 자죠. 그렇죠. 네. 그것도 애매하긴 해. 왜 이거 옷을 이렇게 벗기세요? 오침해야 돼가지고. 뭐야? 세 번째 카테고리는 근무입니다. 본인의 근무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? 이거 진짜 잘 모르겠어요. 병사들도 직책이 있고 그 직책에 맞는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게 근무인 거죠. 그렇죠. 네. 보겠습니다. 야라라라. 이게 이제 요대 입구를 지키는 업무인 거죠. 그렇죠. 불침번이 뭔지 알아요? 밤마다 뭐 몇 시간씩 돌아가면서 이제 막 확인하고. 뭐 막을 줄 알았습니다. 아니 미필에 그게 아닌데요. 저거 다 아시는 거 같은데 진짜. 만약에 다음 불침번이 나요. 내가 엄청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인 거지. 그러면은 어떻게 깨울 거예요? 아 강사님, 어머님 불침번입니다. 아씨 니가 해. 말입니다. 네가 해라고 네가. 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진짜 곤란. 아! 이런 행동. 이런 행동. 성문기 이만 아닌가? 요건 뭐지 한번 봅시다. 시계 보지 마. 아직 아니야. 나중에 보자. 자신이 신경 쓰자. 시계를 보면 더 시간이 안 가는 거죠. 아, 저 진짜 경험해봤습니다. 진짜 안 갑니다. 네. 최대한 나중에 미루고 봐야 이제 아, 이 정도 지났구나. 그지. 자, 네 번째 카테고리 훈련입니다. 훈련은 좀 많이 받겠어요. 그래도 TV에서도 많이 나오고. 연예인 주특기 있어요? 주특기요? 네. 먹는 거? 보통 그렇게 말하죠. 다에서는. 네, 그인들은 주특기라는 게 있습니다. 아. 뭔지 알 것 같아. 막 처음에 훈련소 가면 네. 너 뭐 잘하냐? 사회에서 뭐 했냐? 오! 뜯어보겠습니다. 대할라면? 오! 아 영어는 다 기본 훈련들이네요. 아니 총 이렇게 쏘면 안 되는데? 이러고 있나요? 자 만약에 이렇게 쏘면 어떻게 됩니까, 강호에? 저렇게 되면은 탕! 함과 동시에 반동이 이렇게 오거든요. 예. 눈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눈이 진짜 크게 할 수도 있어, 실명될 수도 있어. 오누리님이 이 총을 어떻게 견착한지 한번. 이게 나오는 줄도 처음 봤는데요.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했으니까. 그러고요? 좀 비슷했다. 그래도 막 눈에 드는 것보다는. 잠깐. 신현이 FM 자세 보여드리겠습니다. 견착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세요. 아 저기다 보세요. 네, 약간 이런 식으로. 오, 자세 나오는데. 오, 멋있습니다. 모르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. 네. 이거 어떤 거 같습니까? 이거? 여기다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쵸. 네. 이 사람은 잘 쏘는 사람일까요? 못 쏘는 사람일까요? 잘 쏘는 사람. 똑같은 곳에 다 쐈잖아요. 와, 그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? 잘 아시겠네요. 탄착군 형성이라고 여기 표적을 제대로 보고 쏘는 건 확실한데 총 자체의 조절이 잘못된 거죠. 오른쪽으로 몇 칸 돌리면 백발백중. 예. 아 그런 것도 있다. 총나사. 이게 혹시 뭐 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? 바닷가 얼음판인 것 같고 약간 낚시하는 지뢰입니다. 일종의 이렇게 설치해놓고 원격으로 리모컨을 작동시켜가지고 판이 팍 터지면서 전방으로 이렇게. 그걸 피하는 거예요? 아니면 뭐 내가 적군의 크레머를 내 눈으로 파는 거. 아니 죽어 있는 거야. 이거 이렇게 피할 수 있는. 진짜 그냥 이게 나온 거야. 이게 이제 화생방 훈련이죠. 화생방 훈련. 아 화생방 훈련 진짜. 이거는 많이 들어봤었죠. 화생방 가스 어땠어요? 저 엄청 괴로웠죠. 장난 방독면을 네. 받아가지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저도 바로 탈출했습니다. 아, 저는 잘 하긴 했는데. 진짜 마시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갈고리로 네. 코랑 목구멍을 이렇게 긁는 느낌이었어. 진짜 딱 그거야. 그래서 이제 밖에 있던 교관이 이제 시간 됐을 때 문 열어주면은 침이랑 나오는. 최민수 씨가 진짜 대단한 게 이 예능에서 지금 방독면도 없이 저렇게 들어갔거든요. 이게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야. 피부에
닿는 것만으로도 아파요. 진짜 이거는 전설입니다. 이제 진짜 표정도 안 변했어. 진짜 전설. 만약에 화생방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뭐 테마존이 생긴다면 한번 체험해 보실 건가요? 어떤 과목이길 그렇게 다 부추 코에 뿌리고 와사비 한 스푼 이렇게 살짝 한 40-50% 체험해. 자, 마지막 다섯 번째 카테고리. 군대 물품입니다. 군대 물품?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복을 봤거든요. 네. 팬티까지도. 그거 말고 막 있는 건가요? 그거 말고. 한번 뜯어보죠. 오잉? 이 사진들의 의미는 전역할 때 가장 갖고 오고 싶은 물건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군용 슬리퍼가 뽑혔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근데 이거 편하게 냈어. 나도 군대 전역할 당시에는 그 슬리퍼 너무 가지고 오고 싶고 했는데 알파 바운스를 신고 나니까 굳이 내가 왜 그랬을까? 아니 근데 왜 저걸 입고 지하철을 탔을까? 저희 친오빠가 있는데 맨날 진짜 이거 입고 있어서 알거든요? 그 오빠가 입었을 때 멋있었나요? 저는 이거 동결두목도 제대로 물려주면서 막 그런 유서 깊은 활동도 한번 진짜 받았었거든요. 그게 약간 전역자가 예뻐했다는 상징이자 제가 그래서 받았을 때 다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했죠. 이게 아 역시 김지리 병장님. 밑에 두 품목은 달팽이 크림! 이 달팽이 크림이잖아. 보급품이 아니라 이제 픽스에서만 약간 볼 수 있는 그 어머니님은 그런 거 이거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? 얘는 처음 그래요? 제 친척 형이 직업군인인데 온 집안 사람들 이거 다 사옵니다. 이유가 효능도 좋기도 하지만 PX에서 거의 한 90% 넘게 할인해서 팔기 때문에 가격도 엄청 싸. 시중에 막 한 10만원 이상 하는 건데 11,000원? 뭐 이렇게 할걸? 맞아, 나은대였어 이거. 왜 PX에서 왜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요? 연세라서. 세금이 얘는 얼마였죠? PX에서 거의 제일 비싼 음식 중에 하나. 급급하다. 필라델피아 생일날 남은 사람들 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케이크로 사주는 거. 생일인 사람한테는 케이크가 보급이 나와요. 네, 보급으로 나와요. 네, 다 같이 뭐 파티라고. 네, 생일 때 쌀 케이크 먹거든요. 네, 맛은 별로 없습니다. 오늘 군필자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들을 리필과 한번 같이 봤는데 어떻습니까? 본인이 원래 알고 있던 거랑 좀 비슷해요? 저 웬만하면 많이 알고 있다 생각했거든요. 모르는 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좀 되게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솔직히 오누리님은 오늘 그 병장, 상병, 후병 후임병 이런 거는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. 슈트끼는 먹방. 오늘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이 정도면 준필인데요. 미필까지는 아니고. 자, 마지막 고생한 국궁 장병들에게 인사 한마디 하면서 끝내겠습니다. 전국의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 오늘이가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자, 충성! 충성! 여기까지! 여기까지!